가만히 숨어있기. 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새 백밤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또다시 열린 바로 이 바운티 뱀의 초원. 이 맵을 보시면은 거의 완전 숲을 범벅인 아주 그냥 신박한 그런 맵인데, 그러면 오늘은 이 바운티 뱀의 초원 숲을 범벅인 맵에서 사기 부룰러 4종으로 상대방 뚝배기 너무나 쉽게 깨버리도록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보시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사기 부룰러, 평소보다 150% 더 먼 거리에서 덤불에 숨은 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스타퍼 독수리의 눈을 갖고 있는 바로 이 보로 선택해주시고 바운티 플레이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시야가 그러면은 보이 1.5배 증가하는 거거든요. 봐봐요, 여기 숲을 천지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거의 저 혼자 맵팩이야. 맵팩 봐봐, 겁나 넓어. 다른 부룰러들은 이렇게 못 보거든요. 바로 견제해주시고, 저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스타 하나 먹었습니다. 별 깔끔히 먹어주시고, 어딨어? 우리가 굳이 갈 필요 없어. 우리 시야가 넓기 때문에 파이파 일로와 일로와. 우리가 지금 별도 많아. 여기 숨어있자, 여기 숨어있자. 와, 얘네 짱이다. 나 이거 할 생각 없었는데 가만히 숨어있기. 오면은 그냥 갈기면 돼. 왜냐면 여기 시야가 넓기 때문에 오면은 그냥 갈기면 뚝배기 깨집니다. 뭐야, 상대방 뭐하냐? 별 3개로 그냥 이기기? 잠깐만, 뭐야, 왜 안 와? 자, 잠깐만, 왜 안 와? 얘들 가만히 있어, 진정해, 릴렉스. 죽어! 죽여주시고, 그렇지. 잘했어, 젤리야. 줄에 깔아주시고. 다시 왼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자, 얘들아 일로와 이제 가야 될 때야. 얘들 또 일로 올 거란 말이야. 일로와 죽어! 그렇지, 죽여주시고 위로 올라가 궁 써주시고, 일로와 안 걸렸어. 나만 알아, 나만. 상대 기타는 내가 발견한 거 몰라요. 한 명 죽였네 그 사이에. 니가 일로 오면 어떡하니, 걸리잖아. 죽어!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지. 와, 셸리 잘한다. 와, 제가 좀 실수했는데 우리 셸리가 너무 잘한다, 우리 팀이. 그렇지, 너무 좋아. 우리 셸리가 궁극기를 딱 적절한 타이밍에 써버리네. 너무 쉽게 이겨버립니다. 시야가 넓으니까 마음 놓고 어디 짱박혀 숨어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나를 발견 못하는데 나는 발견했어요 아까. 요렇게 너무나도 쉽게 보로 1등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사기 브롤러, 바로 이 크로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파워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껴도 상관없는데, 저는 냉독을 일단 끼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선택해주시고 바운티 플레이. 얘가 왜 사기냐면은 뱀의 초원에서 얘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독 데미지를 주면서 상대방 애들이 어딨는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바운티 뱀의 초원 같은 경우는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좋거든요, 여러분들. 유동성이 좋은 게 좋기 때문에 한 명 맞춰주시고, 저러면 아무리 숲에 숨었다지만 다 보이죠, 이렇게? 독 데미지 때문에 찌릿찌릿해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여. 그러기 때문에 이 뱀의 초원에서 크로를 쓰실 때는 뵐 수 있으면 깔짝 데미지, 깔짝깔짝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상대방이 어디 있나, 숲을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슉! 어딨니? 오르르르르르! 구멍 동쳐! 오, 좋아서 스파이크 고맙다. 스파이크가 절 살렸구요. 이게 저처럼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좀 너무 욕심이 있어가지고, 오르르르르르! 이렇게 위험할 때는 이제 궁극기 쓰면 돼. 도망치면 되거든요? 궁극기는 온리 도망치는 용으로, 오직. 레온 살아. 자, 레오나 일로와. 도망쳐. 레오나 일로와. 응, 아니야. 안 오네. 자, 그러면은 이쯤 가서 다시 한번 슉! 당근번호. 이렇게 두 명 어딘지 바로 알죠? 슉! 독 데미지 걸렸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계속 보여. 우리 팀원들이 계속 잡고 슉! 날아가 국사! 슉! 이렇게 도망치는 용으로도 좋고 잡기 용으로도 좋다는 거. 아, 죽었어. 이러면은 어딨지? 요쪽에 하나 있지? 오, 두 마리 맞춰주시면서 다 보여. 이것도 거의 반 맵패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보여. 슉, 이쪽에 많이 숨어있네. 슉, 도망쳐! 이렇게 크로우가 이래야 사기야. 도망치면 돼. 슉, 죽어. 죽여주시고 도망치다. 아, 근데 우리 팀원이 이번 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32별 2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내가 맵팩을 해준 것도 있지만 거의 뭐 이번에는 버스를 탔네요 여러분. 이렇게 크로우도 너무나 쉽게, 얘 같은 경우는 굳이 큰 역할을 할 필요 없어. 그냥 중간중간에 깔짝깔짝 표창 던져주시면서 애들 어디 있는지 위치만 파악시켜주면 되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우리 팀원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사기 부르러, 이번엔 스타파워 전속력 돌진이 생겨버린 바로 이 모티스로 선택해주시고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왜 사기냐면은 얘는 전속력 돌진으로 순식간에 슉 해서 시작하는 별도 먹어 올 수 있고요. 일단 이거 첫 번째 이득. 그 다음에 이곳저곳 순식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 순식간에 왔다 갔다. 얘들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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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얘 그래서 이 뱀의 초원에서 모티스 쓸 때는 눈치를 잘 봐야 돼. 눈치 대마왕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항상 이렇게 길을 모아둔 상태여야 돼. 이 상태에서 슉 슉 감히 네가 우리 팀을 따? 하고 도망쳐. 그렇지. 그리고 숨어. 약간 좀 하이에나처럼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할까나? 죽어! 죽여주시고. 그렇지. 요런 느낌. 하이에나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죽여버려. 자, 저기 생명력 없죠, 쟤도. 죽어, 죽어, 죽어. 엄청나, 엄청나. 방금같이 플레이하면 안 돼요, 근데. 팀원들한테 좀 붙어 있어 다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 우리 팀원들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어느정도 적당한 요정도 거리, 요정도 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그러면 저처럼 죽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도와줄 수 없어요. 바로 20별. 제시 포탑 깔았네. 요런걸 보고 슉 제시야 죽어! 궁 써버리고. 그렇지. 쿠페 깨버리고. 다시 한번 기 모아. 기 모으고 채우고. 이러면 거의 별 2배 차이죠? 여기 제시 포탑이 있기 때문에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 잡아야겠다. 틱 아니야. 틱 죽어! 잡아주시고 요런 식으로 약간 저승사자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죽여버리는 거지. 이것도 슉! 슉! 궁 써버리고 으르르르 도망쳐. 그렇지. 이렇게 도망쳐버리면 돼. 위험하면. 여기 모티스 은근 사기라니까. 그러면 이번엔 사기 브로로는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8비트 클래식, 얘도 뱀의 초원에서 은근 좋거든요. 바로 플레이 들어갑니다. 이 8비트 같은 경우는 뱀의 초원에서 단점이 좀 있긴 한데 팀원들하고 합이 잘 맞으면 은근 좋습니다. 아 그래서 팀을 좀 잘 만나야 되는데. 8비트 제발 팀원이 8비트 근처에 좀 오라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오 와 마침 페미네. 페미랑 붙어다니면 되겠다. 나이스. 얘도 궁극기를 바로바로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우리 팀원도 공격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팀 팸의 힐링 터렛까지 깔아버리면 끝장나지. 이거는 끝장나. 지금 별이 좀 우리가 적은 게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뭐야 뭐야 뭐야. 자, 비비비비비비비비비 잡아주시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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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와 겨우 살았다. 얘들아 죽지 좀 마. 죽어. 보 죽어. 보 죽여주시고. 자 별 10개로 앞서갑니다. 페마 거기서 뭐해. 아 다시 11개 됐어. 이래서 팀을 잘 만나야 돼. 일단 여기다 궁 깔아버리고. 그렇지. 공격 조배 가방 나이스. 이렇게 이런 데다 궁 깔아주시면은 뭐 그냥 공격력 강화에다가 여기다 힐링 터렛까지 깔면 보 죽어. 뭐 하는 거야 얘네. 그 다음에 나는 궁 여기다 깔 거야. 얘들아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제발 일로 와. 또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냥 일로 와. 여기 구석탱이 가도 좋거든요. 구석탱이 전략. 의제씨. 아 의제씨 뭐하냐. 가서 죽어주네. 아, 애들 못봤어 애들 못봤어. 의제씨 일로와요. 의제씨 거의 뭐 혼자 게임하는데. 죽어 비비.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힐링터넷까지 있기 때문에 궁 써봤자죠. 그리고 별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지. 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게 없어. 무서울게. 비비 오면 죽여주시고 궁 깔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렇지. 보도 잡아주시고 그냥 이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팀원만 강화만 잘 시켜줘도 너무나도 쉽게 이긴다는 거. 그러면서 얘가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치를 좀 잘 잡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저처럼 예 8비트로도 쉽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뱀의 초원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네 가지 뱀의 초원 사기 브롤러들 중에서 어떤 브롤러가 가장 사기 브롤러라고 생각 드시는지 아래 댓글에다가
추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적으로 시야를 1.5배 증가시켜주는 이 보가 가장 사기이지 않나 싶으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기까지.